보통 이 멜랑콜리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약간 오묘하고 막 싱숭생숭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떠올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우울증의 유형입니다. 우울증이라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큰 줄기에 우울감이나 무가치감, 그리고 흥미의 저하, 이런 증상들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우울증의 유형, 그첫 번째는 바로 멜랑콜리형입니다. 멜랑콜리 이런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죠.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의외로 이 뜻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렇고요. 보통 이 멜랑콜리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약간 오묘하고 막 싱숭생숭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떠올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멜랑콜리는 그리스 말인 검은 뜻하는 멜랑, 그리고 담즙을 뜻하는 콜리. 네, 요게 합쳐진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 뜻이 어떤 뜻인지는 저 설명 좀더 잘해주실 거예요. 그리스에서 사체액설이라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사체액설이라는 거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4개의 체액이 서로 불균형을 일으켰을 때 우리 몸에 병이 생겨난다라고 믿었던 이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4개의 체액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렇게 4가지고 마지막 흑담즙에 해당되는 게 바로 멜랑콜리인 거죠. 이 흑담즙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울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많은 상태를 넘어서 넘치게 되면 우울증과 같은 병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체액 중에 흑담즙이 많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되게 잘 아시네요. 사체액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도 좀 흑담즙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황담즙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차마 이렇게 말씀 못 드리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깊은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심각한 어떤 타입의 유형의 우울증을 이런 멜랑콜리형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멜랑콜리형을 진단할 때 가장 큰두 가지의 틀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무쾌감증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 반응성의 결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쾌감증은 뭘 해도 진짜 쾌감,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반응성의 결여다라는 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서 감정적 동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분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은 뭐 준비했던 시험이 합격한 상황, 또는 뭐 복권에 당첨되는 상황,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분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우울감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만족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PD님이 여기에 띄워주실 겁니다. 네, 저 가리고요. 네, 싹 가려주시고요. 네. 네. 이 증상들을 쭉 보시면은 뭐 다들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중에서 정신운동 초조, 그리고 지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정신운동 초조라는 거는 바깥의 행동으로 드러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초조해하는 모습을 뜻하고요. 정신운동 지연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멍한 상태,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기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은 바로 멜랑콜리 유형을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멜랑콜리형이다라고 저희가 지난 기준 띄워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우울증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희는 이 멜랑콜리형을 따로 진단을 하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우울증에 좀더 심한 타입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멜랑콜리형의 원인이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치료적인 접근 방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울한 기분은 어떤 선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감이 발생하고 또 여타의 다른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멜랑콜리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선행 사건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인성 우울증이라고도 부르는데, 결국에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물학적 원인이 이렇게 주가 되기 때문에 주된 치료법은 상담 치료나 이런 여타 치료법들보다도 약물 치료가 최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요거를 좀 진단하게 될 때, 보통 우울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언제부터 뭐 일이 계기가 있으신지, 혹은 뭐 이렇게 힘들 만한 일이 있던 건 아니신지 저희가 여쭤보게 되는데, 이런 멜랑콜리형, 그러니까 내인성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 어떤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울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진단 기준, 아까 띄워드렸었는데, 이게 특히 아침에 우울하다, 그리고
평소보다 아침에 일찍 깨게 된다라는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그런 내인성 우울증을 좀 뜻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몸에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이상이 있었을 때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형의 우울증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랑콜리형이 좀 심한 형태의 우울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울증일 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망상이나 뭐 어떤 환각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죄책망상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든지 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그런 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빈곤망상이라고 해서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는 빈곤망상도 있어요. 실제와는 전혀 다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계시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환청이 좀 흔한데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의 환청이라든지 좀 심하게는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환청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렇게 입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멜랑콜리형 우울증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과 함께 어떤 성격적인 특성,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멜랑콜리형의 경우에는 성격장애가 없는 분들한테 좀 더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멜랑콜리형의 우울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울증이 재발이 흔한 병이다 보니까 이번에 멜랑콜리형 우울증이 이렇게 한번 발생을 했는데 다음번에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번 멜랑콜리형의 우울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음번에 반드시 같은 유형의 우울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또 경미한 형태의 우울증이 나타나서 좀 뭐랄까요,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들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